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통합과학 수업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충격량이 가해진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실 건데요. 우리가 그 전에 기초가 되는 내용이라고 해서 뉴턴의 운동제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이 충돌하는 순간의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충돌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예요. 충돌과 작용 반작용의 관계. 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림인데요. 처음에는 A라는 물체, 질량이 MA인 A라는 물체가 VA라는 속도로 앞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날아가고 있고, 그 앞에는 질량이 MB인 B라는 물체가 속도 VB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현재 이 친구랑 이 친구 A와 B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A가 B보다 더 빠른 상황이에요. 즉 VA가 VB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VA가 VB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A라는 물체가 B를 따라잡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둘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충돌하게 되겠죠. 자, 충돌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이 이렇게 오다가 따라가서 딱 충돌했다는 얘기는 닿는 순간 이 서로 간에 이제 미는 거죠. 미는 거. 민다. 이걸 조금 더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는 상황이 바로 충돌입니다. 가고 있다가 텅. 그랬더니 서로 힘을 주고받고 뭔가 다른 운동을 하게 되겠죠? 네, 충돌이라는 것은 결국 힘을 주고받는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때 얘네들이 힘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주고받냐면 A가 B를 쫓아와서 때렸죠. 그럼 이 B는 A로부터 이 방향으로 힘을 받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B가 이렇게 살살살 가고 있는데 A가 와서 빵 때리면 이 B는 A로부터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 힘을 우리가 FAB라고 합시다.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A가 B를 밀면 B 역시 A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시간 동안 민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A가 충돌하는 순간 B를 밀어서 FAB라는 힘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밀었다면 동시에 B 역시 A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 힘을 FB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FAB와 FBA는 무슨 관계예요? 작용 반작용의 관계죠.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FAB와 FBA는 서로 크기는 같지만 뭐만 반대다? 방향은 반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넣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맞죠? 자, 그럼 생각해보면 이 A라는 물체가 빠르게 오다가 부딪히는 순간 B로부터 이 방향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럼 오른쪽 방향으로 가던 애가 왼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이 A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처음 속도보다 느려지게 되겠죠. 가다가 빵 부딪히면서 힘을 이쪽으로 받고 느려지겠죠. 반대로 이 B라는 녀석은 천천히 가고 있다가 A가 와서 뒤에서 때렸죠. 그러면은 힘을 이 방향으로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더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A는 기존보다 더 느려지게 되고 B는 기존보다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돌 후의 모습에서 A의 속도를 VA'이라고 하고 B의 속도를 VB'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녀석들이 서로 주고받은 힘을 FAB와 이제 마이너스 FBA라고 표현을 했죠. 마이너스는 지금 왜 붙은 거냐면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놓은 거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구해봅시다. 자, A라는 물체는 마이너스 FBA라는 힘을 받았죠. 얼마 동안?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충돌한 시간 동안 그 충돌한 시간을 T라고 해볼게요. T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물체는 A라는 물체로부터 FAB라는 힘을, 이 오른쪽 방향의 힘을 받았죠. 그렇죠? FAB라는 힘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 역시 똑같은 시간 동안. 제가 작용 반작용 설명할 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작용 반작용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작용 반작용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힘이 가해지는 시간이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A가 힘을 받은 시간이랑 B가 힘을 받은 시간은 똑같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오, FAB랑 FBA랑 크기 똑같다 그랬죠. 둘이 힘을 받은 시간 똑같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즉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이랑 어때요? 이 두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죠. 충격량의 크기가 같습니다. A라는 공이 받은 충격량과 B라는 공이 받은 충격량은 같아요. 자,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충격량의 크기만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이제 방향은 반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와우, 여러분, 그 충격량을,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설명할 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충격량은 뭐다? 운동량의 변화다라고 했죠. 변화량.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이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도 돼요? 운동량의 변화라고 써도 되겠죠. 같은 말이죠. 자, 그럼 그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있는 이 B라는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한 대 맞고 더 빨라지면서 이쪽 방향의 운동량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이 A라는 물체는 잘 가다가 부딪혀서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럼 얘는 이쪽 방향의 운동량이 줄어들었겠죠. 그럼 얘가 운동량이 증가한 양과 얘가 운동량이 줄어든 양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가 같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둘이 지금 무슨 얘기야? 이 얘기는 이 I가 받은,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이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맞죠?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같다라는 얘기예요.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같다라는 얘기고 방향만 반대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운동량 보존 기억나시나요?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지 않는다면 그 운동량은 보존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A라는 물체를 따로 보고 B라는 물체를 따로 보면 A는 B한테 힘을 받았고 B는 A한테서 힘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힘을 받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A는 어때요? 운동량이 줄어들었고 B는 운동량이 커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 A와 B를 하나의 시스템, 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A와 B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본다고 칩시다. 얘를 하나의 시스템, 개로 묶어볼게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으면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힌 거죠. 시스템 밖에서, 즉 시스템의 바깥쪽 외부에서 받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받은 힘이 없다면 이 A라는 녀석의 운동량은 변했고 B라는 녀석의 운동량은 변했지만 A와 B의 운동량 전체는, 그 A와 B의 바깥쪽에서 들어온 힘은 없기 때문에, A와 B끼리만 치고받은 거기 때문에 A와 A의 운동량은 변했고 B의 운동량도 변했지만 A와 B 전체의 운동량의 합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충돌하기 전에 얘 운동량은 얼마입니까? 충돌하기 전에 이 녀석의 운동량은 MA 곱하기 VA겠죠. 자, 그 다음에 충돌하기 전에 이 B의 운동량은 뭐예요? MB 곱하기 VB겠죠. 맞죠? 충돌 후의 운동량을 얘기하자면 충돌 후에는 질량을 안 변했으니까 MA 곱하기 VA 프라임이고, 충돌 후에 이 B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 프라임이죠. 자, 분명히 A는 운동량이 줄었어요. B는 운동량이 늘었거든요. 근데 A의 운동량 줄어든 거랑 B 운동량 늘어난 게 결국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합계를 보면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을 했어도, 둘 사이에서 힘을 주고 받았어도 변화가 있다 없다. 합계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운동량 보존이에요. 자, 운동량 보존을 조금 확장시킨 거예요. 운동량 보존. 이걸 이해해야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운동량 보존을 확장시킨 겁니다. 그냥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힘을 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속도도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하니까 운동량은 안 변해. 이게 그냥 우리가 배웠던 운동량 보존인데, 물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물체를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이 시스템 안쪽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는 거는 아무 의미 없다. 바깥에서 힘만 들어오지 않으면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 각각은 변해도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랄게요. 이제 충격량의 힘의 세기와 시간의 길이에 따른 어떤 상황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충격량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충격량이 크다라는 건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맞죠? 충격량이 크다라는 건 운동 상태의 변화가 크다는 걸 얘기해요. 제가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구 배트가 있습니다. 야구 배트. 자, 이쪽에서 투수가 저를 향해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죠? 그러면 이 공이 어때요? 이 공이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 방향으로 지금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이 공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서 최대한 많은 양의 충격량을 줘야 이 공의 운동량이 많이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방향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던 공이 이 방향으로 엄청난 운동량을 가지고 튀어나간다는 걸 얘기하죠. 맞죠? 그래서 쭉 날아가서 홈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공에 만약에 충격량을 조금만 주면 운동량이 조금 변한다는 얘기고, 운동량이 조금 변한다는 얘기는 멀리 날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힘을 더 많이 주면, 그러니까 충격량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충격량을 더 많이 주게 되면 더 운동량의 변화가 심할 거고 더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멀리 치는 방법과 짧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야구에서. 야구가 이제 개막한 지 3일이 됐는데 봅시다. 여러분, 야구에서 보면 일단 멀리 치기 위해서는 뱃을 이렇게 길게 잡고 휘두르죠. 이렇게 휘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둘러서 공이 이렇게 딱 맞아요. 공이 맞는 순간 끝까지 이렇게 밀어서 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짧게 치고 싶은 기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번트라고 부르죠. 번트는 공이 오는데 그 공이 여기에 톡 맞게끔 해서 충격량을 조금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공이 오는데 얘를 휘두릅니다. 휘두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영상이나 혹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구공이 진짜 딱딱하긴 하지만 야구 배트와 딱 닿는 순간은 말이죠. 야구공이 살짝 찌그러지면서 야구 배트와 딱 붙어 있어요. 바로 붙어 있는 이 순간, 이 충돌하는 순간 동안 힘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따로 운동을 해서 이제 뭐 힘을 키우지 않는 이상 제가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일정할 때요. 내가 낼 수 있는 힘이 일정할 때 공을 최대한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힘이 일정한 상태에서 뭘 늘려야 돼? 충격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충격량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힘과 시간의 곱이잖아요. 힘과 시간의 곱이죠. 근데 힘이 일정해요. 내가 낼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어. 근데 그 상태에서 나는 여기 충격량을 최대한 많이 줌으로써 이 야구공을 멀리 날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뭘 늘려야 됩니까? 네.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리게 되면 힘이 일정한데, 그러니까 F가 일정한데 T가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충격량 I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 충격량을 많이 받게 되고 충격량을 많이 받은 만큼 운동량이 많이 변하면서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포츠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팔로스루라는 표현을 써요. 팔로스루. 무슨 얘기냐면 이 배트가 공에 맞는 순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을 끝까지 밀어주듯이 쭉 치면 이 공과 배트가 닿는 시간이 0.01초라도 더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 길어진 시간만큼 공의 비거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의 크기가 커지는 부분들,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자 충격량의 크기를 왜 키우고 싶을까? 바로 뭐의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량을 많이 주고 싶은 거죠. 맞죠? 그런 상황인데 그 힘이 일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을 늘리고 싶고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끝까지 밀어주는 거야. 끝까지. 우린 이걸 뭐라 부르냐면 팔로스루라는 표현을 써요. 팔로스루. 이 팔로스루라는 표현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활용이 됩니다. 뭔가 속도 변화를 많이 줘야 되는 건요. 끝까지 밀어야 돼요. 뭐 축구 좋아하시는 우리 양평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 축구 진짜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공을 찰 때 툭 끊어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쫙 밀어서 찼을 때 공이 쭉 나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팔로스루라는 개념이에요. 뭐다? 힘이 일정할 때 시간을 늘림으로써 충격량을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운동 변화를 많이 시키는 개념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게임. 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PS 게임 있잖아요. 총 쏘고 하는 게임들. 뭐 하이퍼 FPS인 오버워치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배틀그라운드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게임에서 보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그래 배틀그라운드 제가 거의 안 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 안 해봤는데 거기 이렇게 막 낙하산 타고 쭉 내려와가지고 뭔가 상자를 뒤져가지고 이렇게 무기를 얻곤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요만한 권총을 얻은 사람이 있고 이만하게 긴 라이플 우리 장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긴 라이플을 얻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권총을 얻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긴 라이플을 얻었어요. 아주 길어요. 자 그러면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여러분 권총으로 맞는 게 더 아파요? 라이플로 맞는 게 더 아파요? 아 물론 맞으면 둘 다 아파요. 실제로 맞으면 둘 다 아프고 둘 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게임상에서 말하는 데미지, 충격 혹은 나의 체력이 깎이는 정도 뭐가 더 많이 깎입니까? 라이플이 더 많이 깎이죠. 왜 라이플이 더 많이 깎이냐면 라이플에서 나오는 총알이 훨씬 빠르거든요. 빠른 만큼 나에게 더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어떻게 해서 그 총알이 더 빠를까라는 건데 이건 총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총알 있죠. 총알. 총알에 화약이 있고 총알이 있으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다 그려볼까요? 총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화약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 화약이 가득 차 있는 곳을 땅 하고 때리면 이 화약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 가스의 압력으로 인하여 여기 앞쪽에 있는 탄두라고 부르는 부분이 쭉 튀어나가게 되는데 이 탄두가 이 부분 있죠. 총의 그 길쭉한 부분 거기를 총신이라고 하는데 이 총신을 타고 쭉 나가서 팡 하고 튀어나가게 돼요. 총신을 타고 쭉 나가면서 팡 튀어나가게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권총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스의 힘을 받겠죠. 그리고 이런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딱 터트리면 이 총신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 힘을 받겠죠. 그럼 이 구간 동안 힘을 받는 시간이 길겠어요? 요 구간 동안 힘을 받는 게 시간이 더 길겠어요? 당연히 총신이 긴 만큼 더 오래 시간을 받겠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고 더 많은 충격량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운동량의 변화를 가지고 튀어나가게 된다는 얘기고 그럼 총알이 그만큼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날아와서 누군가를 맞추면 더 강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대포 같은 경우에도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 대포의 포신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포신이 길어진 대포들은요 막 수십 킬로미터 이상을 쏘고 수백 킬로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대포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는 예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대포의 포신입니다. 대포의 포신 혹은 총의 총신이 있겠죠. 총신 맞나? 총신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힘이 가해지는 시간의 차이가 생기고 그로 인하여 받는 충격량이 커지고 그래서 더 빨리 날아가서 운동량 그러니까 더 큰 운동량을 가지고 빠르게 날아가서 강한 데미지를 준다라는 이 개념까지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번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 피해를 입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충격량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저에게 야구공을 던진다고 합시다. 야구공. 야구공을 샥 던져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저한테 시속 100km로 야구공을 던집니다. 그럼 야구공이 쫙 날아오죠. 내가 이 야구공을 잡는다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운동량, 일정한 수준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야구공을 잡아서 멈추게 함으로써 운동량을 0으로 만드는 거죠. 멈추게 만들었으니까. 야구공이 날아옵니다. 잡아요. 멈추게 만들었어요. 운동량을 줄인 거예요. 자, 운동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의 충격량을 내가 야구공에게 줬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야구공으로부터 나도 그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다는 거죠. 충격량을 받으니까 아프겠죠. 자, 근데 봅시다. 시속 100km로 날아오는 이 야구공을 잡을 때 운동량, 얘가 운동량이 처음 양이 100이라고 칩시다. 멈추면 0이 되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100이에요. 어떻게 받아도 어쨌든 멈추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100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100이라는 얘기는 내가 받는 충격량도 100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충격량, 어차피 내가 받아야 될 충격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프다라는 개념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충격량을 받았는지로 결정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 너는 충격량을 100N세크 받았고 나도 100N세크를 받았으니까 너랑 나랑 똑같이 아파,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 있는 어떤 친구를 1N이라면 참고로 100g짜리 물체가 살짝 누르는 힘 정도거든요. 네. 1N의 힘으로 이 친구 어깨를 100초 동안 눌렀어요. 그럼 제가 1N의 힘으로 100초 동안 눌렀으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 준 충격량은 100N세크겠죠. 맞죠?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100N세크를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빠르게 10,000N의 힘으로, 10,000N이면 너무 세나? 좀 오바네. 1,000N의 힘으로 이 친구를 0.1초 동안 빠르게 빡 가격을 할 거예요. 진짜 0.1초. 1,000N의 힘으로 0.1초 동안 탁 하고 힘을 줄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1,000N의 힘을 저로부터 0.1초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럼 얘가 받은 충격량도 얼마가 될까? 얘가 받은 충격량도 역시 1,000 곱하기 0.1이니까 똑같은 100N세크라는 충격량을 받게 되죠. 분명히 똑같은 충격량입니다. 1N으로 100초 동안 지그시 누르나 아니면 1,000N으로 0.1초 빡 때리나 받는 충격량은 똑같습니다. 그럼 받는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아프기도 똑같이 아프냐? 아니죠. 뭐가 더 아파요? 당연히 주먹으로 짧게 팍 맞았을 때가 더 아프죠. 그럼 결국 내가 받는 충격의 정도, 얼마나 아픈지는 충격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힘의 크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힘의 크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의 크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 힘의 크기를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 얼마나 아픈지를 결정하는 건 이 힘의 크기예요.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같은 충격량을 받을 거라면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받는 힘의 크기는 작아진다. 쉽게 말하면 덜 충격받고 덜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야구 얘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야구공이 시속 100km 날아옵니다. 근데 제가 이 야구공을 정말 멋있게 뭔가 폼 잡고 이렇게 야구공 딱 날아오는데 탁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순간적으로 모든 힘을 가해서 얘를 이렇게 딱 잡은 거죠. 맞죠? 그럼 이 야구공과 제 손이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게 짧죠. 그러면 전 멋있게 받았지만 손은 엄청나게 아프겠죠. 여러분, 무엇인가 물체가 날아올 때 얘를 안 아프게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받아라고 딱 이렇게 던져줬을 때 그 나가 날아오는 이거를 이렇게 그냥 딱 받는 것보다는 진짜 이게 깨질 것 같은 물체거나 혹은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물체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뭔가 이렇게 오, 아이고, 아, 제가 운동신경 좀 안 좋아서 뭐 날아왔을 때 오, 이런 식으로 받죠. 야구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아올 때 얘를 그냥 딱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약간 무르면서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야구공과 나 사이에서 힘을 주고받는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어떻게 돼요? 받는 충격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아야 할 충격량이 일정해요. 어쨌든 저 녀석을 멈추려면 뭐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나는 안 아프게 맞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어떻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자 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요즘 여러분 뭐 이제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안 뭐 좋은 거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맞을 일이 별로 없죠. 하지만 선생님 때만 해도요 많이 맞고 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맞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엉덩이 맞을 때 있잖아요. 여기 좋은 배가 있네. 이런 걸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맞기도 했어요. 실제로 맞는데 얘를 가지고 어떤 학생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립니다. 딱 때리는데 나는 그냥 멋있게 버틸 거 하면서 엉덩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이 야구공과 엉덩이가 야구 배트와 엉덩이가 닿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많은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주로 맞는 애들 맞다 보면 어때요? 아프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맞을 때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앞으로 빼요. 이 야구 배트 이렇게 맞는 순간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빼면 이 야구 배트와 엉덩이가 닿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얘가 받는 충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요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문제집 같은 데서 이런 게 나와요. 계란을 떨어뜨립니다. 계란. 같은 계란을 떨어뜨릴 거예요. 근데 이 계란이 떨어지다 보면 점점 빨라지겠죠.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이 계란의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게다가 똑같은 계란이니까 질량도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여기서 계란을 떨어뜨려요. 여기서도 계란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이 계란이 여기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똑같죠? 질량도 똑같으면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은 똑같죠? 자, 바닥에 떨어져서 멈췄어요. 운동량이 0이 됐죠. 그럼 결국 이 경우 왼쪽의 경우랑 오른쪽의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계란과 이 계란, A계란, B계란 해볼까요? A계란과 B계란이 받는 충격량이 똑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같은 계란을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이 떨어뜨리면 결국 바닥에 닿았을 때 얘가 바닥에 닿아서 멈췄을 때 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얘가 충격을 받으면 계란이 깨지겠죠? 안 깨지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충격력을 조금밖에 해야 되겠죠. 안 깨지게 하려면 힘을 약하게 받게 할 거예요. 그럼 힘을 약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닿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딱딱하니까 그냥 닿는 시간이 되게 짧아서 딱 하는 순간 팍 깨져버리죠. 그런데 정말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리면 그 방석이 이 계란을 푹 하고 감싸면서 이런 식으로 푹 하고 감싸면서 힘이 가해지는 시간을 늘려주죠. 힘을 가해주는 시간을 늘려준 만큼 어때요? 힘을 적게 받게 돼서 계란이 안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든가 혹은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게요. 콘크리트 바닥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FT 그래프거든요. 힘과 시간 그래프예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힘을 받고 그 대신 엄청나게 큰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크게 힘을 받게 돼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방석 같은 곳에 떨어뜨리게 되면 어때요? 푹신푹신하니까 푹 하면서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 대신 뭐가 작아져? 힘 F가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널찍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는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요. 방석에 떨어뜨렸을 때고, 얘는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입니다. 자, 그럼 누가 받은 힘의 크기가 더 커요? 콘크리트에 떨어뜨렸을 때 받은 힘의 크기가 더 크죠. 왜?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깨지는 거고, 방석같이 푹신한 곳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격을 조금 받고 안 깨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같은 계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같은 곳에서 멈춘 거니까 얘의 운동량 변화가 같고 결국은 뭐 같다는 얘기야? 얘가 받은 충격량은 같죠.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은 같은 상황이에요. 다만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힘을 줄인 것 뿐이지. 그럼 충격량이 같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 힘 시간 그래프, F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면적이 뭐라 그랬어요? 충격량이죠. 그럼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은 밑면적과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밑면적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둘의 충격량 여체가 분명히 같다고 했기 때문에 밑면적이 같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밑면적 충격량이죠.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는 뭐가 있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예시를 드는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안 아프려는 거죠. 안 아프고 싶어.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예로는 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이 이것의 좋은 예가 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자, 충격 흡수 장치의 예로는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자동차 에어백이 있어요. 자동차 에어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고 부딪히게 되면 내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쏠리면서 단단한 핸들에 땅 부딪히면은 단단하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짧아서 내가 충격을 많이 받게 돼요. 힘을 받는 시간이 짧으면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충돌하는 순간 에어백이 팍 펼쳐지면 이 에어백에 부딪히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길죠. 여기서부터 힘을 쭉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이 에어백이 충격 흡수 장치의 대표적인 예고요. 두 번째로 야구를 할 때 야구 글러브는요, 공이 이렇게 날았을 때 공을 받으면 글러브가 뒤로 이렇게 살짝 제껴지면서 공이 날아온다 받았다 쑥 제껴지면서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이 나의 손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충격을 줄여주는 게 이제 글러브가 되겠고요. 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높은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든가 혹은 누군가가 자살 시도를 하고 할 때 이제 저기 안전하게 하려고 에어매트 같은 거 이렇게 소방서에서 깔죠. 에어매트. 자, 에어매트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에어매트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떨어져서 콘크리트 떨어지면 퍽! 으악!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아니라 에어매트 떨어지면 에어매트가 푹신 하고 감싸준다는 거죠. 푹신. 떨어지는데 푹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 보세요. 푹신. 되게 길죠, 소리가. 긴 시간 동안 힘을 받게 함으로써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번지점프도 그래요. 여러분 번지점프 할 때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할 때 쓰는 그 줄을요. 엄청 튼튼한 걸 해야 안전하긴 하겠죠. 근데 끊어지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번지점프 할 때 쓰는 줄이 정말 뻣뻣한 줄이라면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줄이 여기 있나? 자, 번지점프를 할 때 쓰는 줄이 되게 뻣뻣한 줄이라고 합시다. 뻣뻣한 줄. 자, 번지! 뛰어내립니다. 으악! 뛰어내려요. 아무 힘도 받지 않고 뛰어내리다가 갑자기 줄의 길이가 길이가 되는 거리에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팽팽해지면서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되겠죠. 발목 나갈 겁니다, 진짜. 딱! 하면서 이 순간 으악! 하고 죽을 거예요. 줄이 매달렸어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이 번지점프에 사용하는 줄이 그냥 보통 줄이 아니라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얘가 쭉 떨어지다가 고무줄 탄성에서 쭉 늘어나듯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힘을 받는 시간을 되게 길게 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충격을 줄여두는 방법을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용하는 헬멧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스티로폼으로 차 있거든요. 그 스티로폼이 충격을 받았을 때 우지직 찌그러들면서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화 깔창도 푹신푹신하죠.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거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운동화 깔창도 푹신푹신하니까 내가 땅을 뒤졌을 때 그냥 딱 이게 아니라 푹신푹신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충격을 줄여두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도 만약에 자동차 바퀴가 딱딱한 뭐 나무로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냥 노면의 충격이 딱딱딱딱딱 그대로 다 오겠죠. 그래도 푹신푹신한 뭘로 되어 있어요?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죠. 푹신푹신한 거 다 쓰시면 돼요. 말 그대로 뭐 자전거 안장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안장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범퍼, 자동차 앞뒤로 범퍼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쇠덩이로 만들지만 범퍼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끼리 딱 충돌을 했을 때 범퍼가 우지직 찌그러들어요. 우지직 찌그러든다. 다시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충돌할 때 퍽, 퍽, 우직, 아니 퍽, 쾅 이게 아니라 우지직, 푹신 이런 식으로 뭔가 긴 느낌이죠. 맞죠? 우지직, 푹신, 우지지직. 이 우지직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이 길어진 만큼 차가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동차의 범퍼가 되겠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제가 아마 이제 이 예시들은요 수업을 하면서 편집하면서 아마 사진을 찾아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보면 항구에 항구가 이렇게 있으면 항구에 배를 이렇게 대잖아요. 배를 대는데 문제는 이 항구의 방파제 항구 선착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이 부분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곳에 배가 이렇게 다 정박해 있으면 파도에 의해서 얘가 배가 흔들리다 어떻게 될까? 콘크리트에 꽝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 배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배 옆에 고무 타이어를 막 붙여놔요. 그러면 고무 타이어가 북신, 북신, 북신 충격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에 매단 타이어 이것도 참 이거 예시가 너무 많아서 언제 다 쓰니 이거? 배에 매단 타이어 이런 것도 역시나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집에 어린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조카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애기들 키우는 집은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푹신한 뭘 붙여놓죠? 스펀지 같은 모서리 보호대를 붙여놓죠. 맞죠? 모서리 보호대 그것도 뭐예요? 푹신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다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택배를 시킵니다. 택배 시키면 그 물건 깨지지 말라고 안에 뭐가 있습니까? 푹신푹신한 에어쿠션이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택배 안에 들어있는 완충제 택배에 있는 완충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 완충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시간을 늘림으로써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유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낙법이라는 게 있어요. 낙법 내가 떨어질 때 그냥 쿵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야 이런 거 정말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좀 보여주는데 제가 낙법을 보여주는 거 아닌데 그냥 쿵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살포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냥 아 되게 설명이 어렵네요 이거 영상 첨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몸이 닿는 땅에 닿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충격을 줄이는 이런 게 낙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충격량이 일정할 때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 그만큼 내가 받는 충격은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 중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자동차에서 안전장치예요. 자동차. 자, 자동차에서 안전장치 몇 가지 좀 볼게요. 한 네 가지 정도 볼 건데 쓸 곳이 여기서 볼까? 우리 안전벨트 하죠. 안전벨트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에어백 얘기했죠. 그리고 뭘 얘기했죠? 자동차 범퍼 얘기했죠. 범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거리 유지가 있죠.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띠를 안 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차를 타고다가 급정거를 하면 끼익 하면서 내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쾅 부딪혀서 다치죠. 혹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죠? 뉴턴의 운동 제1법칙 관성 때문이죠. 관성에 의해서 내 몸이 튀어나가는 걸 잡아주는 역할. 그래서 내 몸이 튀어나가서 크게 다치는 걸 막아주는 게 바로 이 안전띠고요. 그 다음에 에어백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뭡니까?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안전장치고요. 마찬가지로 범퍼도 역시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아까 설명 다 했죠. 힘을 줄여주는 그런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안전거리라는 건 뭐냐면 차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있는 차가 멈춰요. 그럼 뒤에 있는 차도 멈춰야 돼. 근데 멈추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으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벌리고 다녀야만
안전하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관성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지금 제가 사실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인데 퇴근 시간이 다 됐어요. 마음이 급했나 봐요. 뭔가 좀 수업을 되게 급하게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예.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보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 제가 잘 편집해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발음이 좀 씹힐 때가 있고 말이 좀 빠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저도 힘들지만 집에 가서 막 새벽에 자막 작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자막을 작업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역학적 시스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구 시스템 부분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